안녕하세요. 쾌활 정경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차를 마시다가 문득 뭐옛 생각이 나서 사진을 이렇게 한번 쫙 봐봤습니다. 봤는데 그래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물론 네이버 카페 쾌활 정경원의 보이차와 참하고도 여행이라는 카페를 뭐 봐주신 분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쾌활 정경원을 봐주신 분들은 지난 16년간 쾌활 정경원이 어떻게 차산에서 생활했고, 그런 부분이 일기처럼 다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지만, 이제 새로, 이건 뭐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쾌활 보이차를 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지나간 옛 이야기지만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사진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볍게 차 마시면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이제 정오다반인데 우리나라 그래도 우리나라 전통 다반 중에 가장 이름 있는 다반이죠. 정오다반. 이렇게 참 공손하게 들어서 마실 수 있고, 아래 굽과 그런 것들은 뭐 매화피라고도 하는데, 매화피, 그리고 또, 차를 정말 예의를 다 갖춰서 드실 수 있을 뭐 그런 다구리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김해에 있는 정오요 임만재 작가님이 만드신 정오다반이고요. 여기에 멍송 2000 22년 멍송 산차로 5g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끓고 있는데요. 티벳에서 만들어 온 수는 주전자 물을 일단 닳고요. 그리고 이제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입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번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멍송을 닦았는데 멍송에는 이런 좋은 다환이나 다기가 없어서 그 친구들은 딱 가니까 2007년, 2008년 지금도 뭐 거의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돈이 많이 벌리니까 자사오도 사용하고 개환도 사용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범랑컵 쇠로 된 거에 이렇게 살짝 입혀놓은 그런 범랑 컵에 차를 많이 집어넣고 그냥 뜨거운 물, 바로 뭐 수제로 하나 가득 돼 있는 그런 주전자에 있는 뜨거운 물을 붓고, 그리고 그거를 뭐밥 먹을 때도 먹고 술 마실 때도 뭐 안주 삼아 먹고 그냥 차를 그냥 뜨거운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쉐덩이 아버지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 과거에는 달여서 먹었더라고요. 끓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달여서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차를 끓여서 탕관 안에 끓여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답법이 이제 바뀐 거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돈을 벌고 한족 문화를 또 이렇게 들이다 보니 지금은 이제 개환으로 먹고 있는데 한 15년, 16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범랑 컵에 그냥 뜨거운 물을 계속 부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컵 들고만 있으면 아무 데나 놔두면 뜨거운 물을 계속 따라줘요. 밥 먹을 때도 먹고 술 마실 때도 먹고 그랬고. 그리고 이 마을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 이제 한의족이잖아요. 한의족은 원래 웨니앙 TTN이라고 하는 에뢰산맥 동편에 살던 소수민족이에요. 근데 명나라 군대, 청나라 군대를 피해가지고 계속 서쪽으로 이주하면서 차씨를 계속 심어놓고 가서 3, 400년 된 차나무 밭에, 고차수 밭에 주인들은 거의 대부분 한의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란창강을 넘기 전에 한의족, 그리고 란창강을 넘으면 아이니족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는데 사실은 아이니족도 자기네들이 알아요. 원래 한의족인데 한족들이 아이니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란창강이라는 건 원래 명청대 국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어간 그 조선시대 때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어가면 행정권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관여하지 않듯이 여기로 안창강을 넘어가면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소수민족은 아이니족이야 그랬는데 사실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자기네들은 한이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편입된 멍송 지역 사람들은 스스로 아이니족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한이족이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한이족 전통 풍습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고요. 제가 지도 한장 나눠드렸었는데 이 지도는 그 쾌활보이차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그한 장씩 꼭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이 차산 중에 맨 아랫부분이 이제 멍송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멍송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 들어오는 멍송은 화두량도 밑에 있는 해발 1100m 지역에 멍송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멍송이 아니라 해발 1800m에 아주 높은 지역의 고차수 군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멍송하고의 인연이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됐을 때 처음에, 그래요, 쉐동이가 참 어렸죠, 어렸어요. 장가 가기 전에 만나가지고, 야, 니네 집 가가지고 그잘수 있냐? 니네 집 차밭이 어딘데? 차밭을 쫙다 돌아보고, 니네 집 가가지고 잘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잘수 있고 니네 집 차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 기거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문희락 선생님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차입이 바뀌지 않게 계속 확인하면서 계셨었죠. 그 인연으로 멍송 차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면은 상당히 힘든 게 이게 벌레들이 많아요. 벌레들이 너무 많아요. 막 다리가 뜯기는데 그냥 뜯기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뜯겨요. 다음 날 일어나면은 너무 가려워가지고 생활을 못 해. 그 삼국지 연의에도 독사와 독충과 저기 나관중이 운남에 대해서 기술하는 거에 뭐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해가지고 남만 지역에는 절대 가면은 고상한 뭐 사람이 막 죽을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써놔가지고 그 덕분에 운남 지역 그밑 정글 속에는 사람들이 오질 않았어 한족이. 저기 가면 죽을 거야. 근데 가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아 지금 이 사진만 봐도 그때 고통이 느껴지는데 하여간 엄청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길들이 과거에는 비포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차가 비가 오면 올라가기가 좀 힘들었고 집차로 간신히 올라가는 길인데 주변이 진짜 정글이에요. 정글 속에 해발 1800m 쫙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정말 고차수군락이 너무 이쁜 고차수군락이 있었어요. 진짜 시상반마의 숨겨진 보배였다.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상반마 지역의 고차수군락 중에는 아직까지도 훌륭한 지역이다. 왜냐? 경계만 넘으면 미얀마니까. 그럼 보존 상태가 아주 좋다. 강아지가 한 마리 보이는데 이 강아지도 참 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16년을 시상반날을 가다 보니 개가 정말 한세 마리 이상 바뀐 것 같아요. 한 집에. 그래도 개답게 산다. 운남 저 속담 중에 운남에 태어나려면 운남의 개로 태어나거나 남자로 태어나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 개는 묶어서 기르지 않고 풀러 기르니까 마음대로 지 가고 싶은 대로 막온 동네 막다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남자는 일을 안 해. 애만 딱 둘러매고 있으면 돼. 그럼 여자들이 다 이래. 그러니까 집에서 매일 뭐 하는 게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노름하고 막 그러는 게 그러니까 운남에 태어나려면 개나 남자로 태어나는 속담이 있어요. 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운남에 있는 소수민족 여자분들이 참 열심히 남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 뭐 남자들 다 잡아가고 어린애는 자꾸 환갑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야, 짐 싸, 이사 간다, 이사 가고 산을 넘고 차 씨를 가져다가 막 심어 놓고 3,400년 전에 그래서 이주를 했는데 그 심어 놨던 차들이 지금 고차수가 돼서 지금의 부유를 다 여러분 그 자손들에게 다 나눠준 셈이 된 거죠. 아, 여러분들이 쌓은 어려움 속에서도 쌓은 복덕은 반드시 자손이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참 듭니다. 그리고 그래요, 맞아요. 가옥 구조도 이게 나무 집인데 과거엔 다 나무 집이었는데 2층 구조여가지고 2층엔 사람이 살아요. 그냥 칸막이 또 적당한 칸막이도 없어. 그냥 천으로 그냥 이렇게 막아놓은 그리고 철사 이렇게 해가지고 쭉 커튼처럼 쭉 하면은 그냥 아버지 엄마 여기 자고 아들 여기 자고 뭐 그냥 이렇게 형제들 자고 뭐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많으면은 다른 집을 또 땅이야 많으니까 아무 데나 지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뭐 그때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개념이었고 2층 나무판자도 대단한 분이야. 분들 뭐 그냥 다 이거 전기톱으로 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붙여놨어요. 틈새가 있는데 먹다가 뭐 떨어진다 그러면 틈새로 떨어뜨리면 저 밑에 있는 닭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요. 돼지와 닭은 1층에 그냥 삽니다. 살고 돼지 우리도 초창기엔 없었는데 이후에 이제 돼지 우리도 짓게 되고 그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또, 오토바이 없으면은 여기는 다니기가 힘들어. 오토바이 한 대면은 모든 게다 해결이야. 야타도 가능하고, 그리고 오토바이 한 대면 막짐막 엄청 싣고 막 비가 와도 그냥 가고, 오토바이 바람을 앞뒤로 많이 빼가지고, 야, 오프로드 최고 분들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그래요. 아, 멋있는 동네인데 갑자기 막 차고 만드는 게 나오네요. 멍송에서도 차고를 만들었었어요. 처음 차고는 남라산 800년 차왕수에서 차고를 만들었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멍송에서도 이렇게 만들었었고 백양차산에서도 2800년 차나무 아래서 또 만들었었고 그리고 샹그릴라에 가서도 차고를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차고를 만들었는데 야, 광동 손님들도 저를 이렇게 키워 주셨던 광동 손님들도 오셔 가지고 한 7년간 얘가 진짜 고차수 보이차를 만드나 7년간 와 가지고 지켜보고 같이 놀고 차 마시고 그러고 가고 그랬거든요. 7년째 되는 해에 인정, 너는 네가 만든 보이차 인정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차를 아껴주셨죠. 아, 감사하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뭐 집안 식구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밥 같이 먹고 원래는 남라산 그 한이족이 정말 흥이 막 넘치는 민족이에요. 거기는 무조건 가시면 남라산에서는 밥을 먹어야 돼. 차나무밭 한번 돌라보고 그리고 저녁 무렵 내려와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뽀구죽 60도짜리 뽀구죽을 주는데 절대 소주잔 4잔 이상 마시면 안 됩니다. 4잔 마시면 필름이 끊겨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막 이렇게 쭉 먹으면 큰일 납니다. 첫째 잔쭉 먹으면 막 GPS가 달려가지고 막다 타고 내려가면서 위치를 이게 내려가는 위치를 다 알려주는데 두 번째 잔딱 먹으면은 이미 다 탔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뭐두 번째 잔 홀딱 먹고 세 번째 잔 홀딱 먹고 주는 대로 먹다 보면 다음 날 그냥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아무 기억이 없는 상태가 돼요.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아까 그 범람컵에 줬던 보이차하고 딱 적당히 마시면서
즐기면서 해야 기분도 좋고 남나사는 막 노래도 많이 부르거든요. 지금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는데 한희종 노래 대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니마 체코 카무조 유니오 우츠 첼로 카무조 츠조주 마무 텔레노무 이노 첼로 마헤지미야 라하 첼라 마호히 아야치 바호홍냐 뒤고라 뒤도마 도다마로 다무조 사두족 사두 다무조 사두조 사두 그러면서 이제 차, 술을 쫙 마시는 이게 저 노래입니다. 크, 좋다. 야. 아, 이제 이 차자리에 가끔 오시면은 제가 운남식으로 이렇게 보이차를 딱 따라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차입이 엄청 많으니까 이거 쓰거나 떫은 거 아니냐, 이거 잘못 먹으면 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드셔보시죠라고 하시면 다 놀라시는 게 고차수 보이차는 정말 부드럽고 아주 쓰거나 아주 떫지 않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또 마시고 싶어요. 행복하다. 그 건주가를 알아야 한희조가하고 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희조가하고 친해질 수가 있어요. 예, 뭐 사실은 그 제가 슈퍼맨인 줄 알고 태어났는데 결론은 술퍼맨이어가지고 운남에서 술을 너무 잘 먹어서 그래서 운남에 있는 소수민족들 다 이렇게 다 잡아뜨리고 그리고 제가 가면은 야. 한국에서 술귀신 왔다 술귀신 쭈꾸이 랄라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술귀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하고 되게 많이 친해졌고 그리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는 사이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라는 곳은 차 가격이 아버지 가격 엄마 가격 뭐 자식 가격, 형제 가격, 그리고 친구 가격, 동네 사람 가격, 외지 사람 가격, 그리고 운남성이 아닌 사람들 가격, 그리고 외국인 가격이 따로 있어. 얘네들은 머릿속에 가격이 촥촥촥촥촥 있는 애들이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외국인 가격부터 해가지고 촥촥촥촥촥 까먹고 들어와야죠. 형제 가격까지 다 까먹고 들어와야 가족 가격 안으로 들어와야 이게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살고 보니 너무 셈을 많이 하지 않은 것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뭐 셈을 너무 막 이렇게 했었으면은 여기까지 못 오고 중간에 내가 지쳤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이 지쳤거나 그랬을 건데 자연스럽게 돈을 원하는 사람한테 가고 그리고 나는 이 보이차들을 원했으니까 보이차를 원한 그대로 가고 지금 멍송 고차수 보이차인데요. 멍송은 해발 1800m다 보니까 흰털이 있어요. 흰털이 있고 2009년도에 만들었던 차 사진인데 그때는 포장지를 이런 포장지로 했죠. 지금은 포장지가 아예 하얀 한지에 그냥 조그맣게 도장 찍어놓은 게 저희 포장지입니다. 이렇게 인쇄를 하다 보니 인쇄지 냄새가 살짝이라도 차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그냥 백지에 스탬프 하나 찍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한국의 높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님 홍보수석님 오셔서 이제 말년에 이제 오셔서 휴가 받으셔가지고 오셔서 멍송 지역을 이렇게 다 둘러보셨죠. 멍송, 이무, 차순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방 그리고 차산들을 쭉 한번 둘러보셨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쾌활차를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 손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 어렵지만 많이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고 돈은 현지인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이 그래 니네들 재배차 만들지 말자. 재배차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 들어가는 순간 끝이다. 모든 게 끝이다. 조금만 들되 그러니까 우리 차밭에 있는 고차수만 만들되 퀄리티를 점점 높여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리고 형을 믿어라. 형이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할게. 그래야 시대가 바뀌면은 니네들이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고맙게 지난 16년간 따라와준 쉐덩이를 비롯해서 동성이 가족, 쉐덩이 가족 차산에 있는 모든 식구들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다른 친구들이 시멘트 집을 벌써 진작에 다 뭐 2층 집을 다 졌을 때 끝까지 저를 믿고 나무 집으로 끝까지 지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 식구들이 이제 애들도 셋이나 됐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 이제는 다시 벽돌집을 지어가지고 콘크리트 붓고 벽돌집 올리고 해가지고 최대한 차에는 그런 시멘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환경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하여간 잘 따라준 쉐덩이 고맙다. 쉐덩이하고는 가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는데 그렇죠. 아버지가 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뭐 무릎이 좀 제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군대 있을 때 태권도 뭐 시범 보이다가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그 수도통합병원 가서 수술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다리도 또 저 히말라야 산맥 횡단하겠다고 오토바이에 패러글라이딩 딱 내고 가다가 4200m 창산에서 한번 그 패러글라이딩 해서 거의 2200m까지 내려왔는데 돌풍 맞는 바람에 캐노피가 구겨져가지고 그대로 추락해서 이 다리에 나사 19개를 박았죠. 그러다 보니 이게 한쪽 다리에 힘을 못 줘서 반대쪽을 힘을 많이 주니까 또 무리가 가가지고 이게 많이 아팠는데 그때마다 민간요법으로 민간요법을 해주셨고 그리고 하모니카를 잘 부세요. 하모니카를 엄청 잘 부시는데 그래서 보니까 동네 하모니카 십몇 년을 쓴 하모니카 이제 뭐 더 이상 이거 세척을 해도 소리가 잘 다 음기가 다 틀린 하모니카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하모니카를 사다가 드렸더니 바로 적응하셔가지고 야 예, 하여간 그래요. 그때 생생합니다. 아 그리고 아이고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땐 많이 봤는데 요즘은 보기 힘든데 뒷공문이 붙어 있는 강아지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 곳. 진짜 신나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이차를 당시에는 개인이 병차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생산된 산차를 재배차가 바뀌지 않도록 다 현지에서 있는 분들이 다 지키고 그리고 그걸 다시 다 가져와서 멍송해서 저희가 병차 기납을 계속했어요. 한 달 내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에 잘하면은 3명이 팀워크 잘 맞으면은 뭐 300평까지도 찍을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찍으면은 이 건조나 기타 등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200편에서 250편 정도를 찍어야 좋은데 이게 팀워크 안 맞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 이제 1년간 쉬고 갑자기 시작했을 때 150편 하루 종일 했는데도 오전 오후 일을 다 했는데도 150편
자, 근데 여기서 이게 150편,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한편한 편을 전부 다 다, 이게 다 수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편수입니다. 그리고, 내일 비가 오지 않아야 돼. 근데, 4월 5일까지 청명 이전까지 산차를 만들고 4월 5일 이후부터 병차를 만들다 보니까 다음날 비가 올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늘에 말려야 되는데 그늘에 말리는 시간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작업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비가 안 오면은 바짝하면은 진짜 될것 같은데 비가 오면은 이게 공정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 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여튼간 뭐 진짜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신났어. 맞아요.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 신나게 만들었고 저기 뭐야, 쉐덩이 하여튼간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동성이 가족들이 다 이게 돌아가면서 도와주고 해가지고 좋은 멍석 고차 소포 잘 만들 수 있었고요. 누가 뭐 만약에 아프다. 그리고 누가 슬픈 일이 있다. 뭐 실연을 당했다. 뭐 아니면 집안에 뭔 누가 죽었다. 뭐 그러면은 다 쉬어요. 그 해에는 그분은 차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본적인 그 뭐야 돈을 드렸어요. 드리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따야 되고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야 좋은 차가 되니까. 우리는 모토가 좋은 보이차 쾌활이니까 이 차를 드시는 분은 쾌활해야 돼. 그리고 쾌차해야 되고 쾌유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아야 돼. 그냥 자기도 알수 없이 그냥 기분이 좋아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한해 쉰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차를 드시고 또 다시 물을 계속 물만 부으면 됩니다. 물만. 물만 부어주면 야, 이 뻥송차를 아주 잘 즐기는 방법이 되죠. 자, 아, 이건 뭐 두서없이 막 떠들고 있는데 그래도 뭐 행복합니다. 이게 보이차고 만드는 그러고 신나게 그 맛. 아, 그렇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다 해본 것 같아요. 몽송에서. 집도 짓는데 일부러 나무 목재도 사가지고 보내가지고 다 목재로 해가지고 다 집을 짓게 하고 그리고 시멘트로 졌어도 목재로 다 마감해가지고 시멘트 독이 밖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야, 차고 그렇죠. 애lö�산 새싹만 가지고 2시간 달여서 달인 물을 하루에 두 번씩 은탕관 안에다가 중탕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동성인의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차밭에 서서 만들었고 그리고 병차 기납은 아주 열심히 하고 저녁에는 매일 회식이야. 매일 회식이야. 그래서 차 입다고 막 일할 때는 한 15kg 덥고 막 그럴 때는 뭐한 보름 한달 사이에 15kg가 쪽 빠져요 진짜. 그래가지고 사람이 반쪽이야. 근데 이제 4월 5일 이후에는 앉아가지고 작업하는 일이고 작업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사실 그 소수민족들은 이렇게 고되게 일하지 않아요. 그 하루에 한 4시간 일하나 4시간 5시간 많아야 그 정도 일하는데 또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아침 땅땡 하면은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그냥 꽉 차게 점심시간 1시간 잠시 먹고 그리고 무조건 그냥 쉬지 않고 일하고 어쩔 때는 야근까지도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쪽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빡시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베풀어줘야 되잖아요. 매일 회식. 그러다 보니 이제 저녁에는 좀 먹을 거 먹고 돼지 또 잡고 뭐 맥주도 저 지붕에서부터 2시간 반 공수해가지고 막 먹고, 야 사람들이 이제 흥이 나야 되니까, 노래도 좋은.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부려서 무엇하나 노래 부르면서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 놓지는 못하리라. 또 물렸네. 하여간 뭐 예, 물렸고 주변에 뭐 새들도 엄청 많은데 어린이의 장난감은 아기새들. 그리고 차나무에 가면은 새집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키워요. 잘 자랐어야 되는데 뭐 어린애는 그렇게 놀고 그리고 허거 참 아버지 신났다. 아버지 뭐 신났는데 요거는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이제 멍송이에요. 아름다운 곳 멍송. 그리고 또그 우리 쇠동이가 장가를 잘 가가지고 거의 20살 차이 나는 쇼엔이하고 이제 그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또 둘을 낳잖아요, 쇼엔이. 그래서 하여튼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열심히 하여튼간 만들었던 두서없이 막 떠들었는데 하여간 멍송은 사랑이다. 멍송은 행복이다. 하여튼간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두서없이 요까지만 올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한번 올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오늘 되십시오. 아우 좋다. 아 행복하다.